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전차를 언박싱 하려고 그러거든요. 네. 맛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이 차의 맛은 도대체 어디에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 좋은 차는 어린아이의 젖비린내와 같은 그런 어떤 풋풋한 맛이라고 할까요? 그런 맛이 나거든요. 모든 여리고 이런 그 맛은 근데 그 맛이 여린데도 강렬해요. 항상 여리고 강렬하다 어떻게 표현하죠? 저는 그 말을 항상 그게 대비되는 것 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강해요. 또 부드러운 거하고 강하고는 반대잖아요.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. 부드러우면서 진하다. 부드러우면서 진하다 이러면 또 진한 거하고 센 거하고 또 부딪 저기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그 기운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? 부드러운데 강해요. 예, 저는 부드러움이 강하다라는 것을 차를 마시면서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. 네, 정말 맛이 부드러운데 여운도 강하고요. 네,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, 또. 예, 지금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싹 도는데요.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, 정말 이차 맛은, 최상이 아닌가 싶어요. 부처님 전에 뭐 가장 좋은 것 올리잖아요. 아금청정수 그러잖아요. 변위감로다 그래갖고, 맑은 물을 올리는데, 이게 차로 변할지어다. 예,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, 네,